끝자리를 준비합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향기롭고 따뜻하게 차와 자리를 마련합니다. 드디어 손님들이 도착했네요. 차를 우려낼 찻자리의 주인 팽주만큼이나 바리바리 싸들고 양손 무겁게 찾아온 손님들. 다양한 맛과 색, 향을 따뜻하게 우려내며 차의 온기를 함께 나눌 시간. 정성껏 우리고 맛있게 마시면 됩니다. 일단 계속 먹게. 자, 이제 찻자리를 열어볼까요? 찻잎이 머금은 녹음을 보니 첫 번째 차가 뭔지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지금은 녹차 우려드리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녹차를 꽤 안 마셨던 것 같아요, 요즘에? 녹차보다는 좀 묵직한 차를 드셨을 텐데 가끔 녹차 드시면 개운하고 좀 속이 풀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좋습니다. 와. 어떠세요? 맛있는데요. 어디 거예요? 이거 하동에서 나온 녹차예요. 근데 이제 녹차도 시기별로 차 이름이 또 있잖아요. 이거는 새작이에요. 오전보다 다음에 만들어진 새작이고, 그래서 아까 잎을 보셨겠지만 굉장히 어린 새싹하고 잎을 좀 보셨을 거예요. 이른 봄부터 초여름까지 찻잎이 언제 수확되느냐에 따라 녹차의 맛과 향이 달라지는데요. 특히 고구와 잎파 사이에 수확한 어린 새순으로 만든 녹차는 맛과 향이 아주 부드럽기로 유명합니다. 저 두 번째 포 먹고 싶어요. 아, 진짜? 두 번째 거 따라주세요, 그러면. 확실히 첫 번째나 두 번째랑 차이가 많이 나서. 차는 두 번째 우렸을 때 더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네요. 차를 근데 왜 마시는 거예요? 왜 마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 조금 낯설지 않으신가요? 우리에게 익숙한 건 종이컵에 하루 종일 넣어두는 티백인데 말이죠. 일반적으로 마시는 녹차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띡 넣어가지고서는 그냥 3분, 100도씨 약간 이런 게 딱 돼 있다 보니까 사실 녹차는 100도씨에다가 우리면 안 되는 차잖아요. 너무 쓴맛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차를 먹다가 이렇게 이제 제대로 우려가지고 나오는 차를 마시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녹차가 이런 맛이었어? 응. 커피포트에 팔팔 끓인 물로 우리고 아, 떫다 느낄 때 참 많죠. 녹차는 약 80도에서 3분간 우렸을 때 본연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녹차가 품은 깊고도 푸른 향기. 흔하디흔한 녹차지만 이 작고 여린 찻잎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녹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어쩌면 가장 잘 알고 있지만 또 가장 잘 알지 못하는 게 바로 녹차일 겁니다. 녹차의 이야기는 드높은 지리산과 굽이치는 섬진강이 맞닿은 하동에서 시작됩니다. 차밭을 보니 숨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싶은데요. 이곳은 신라시대 한 사신이 차나무를 심으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야생 차밭이 되었다네요. 험한 산과 힘찬 강, 뿌연 안개는 강한 일교차를 만들고 사철 푸른 찻잎을 길러냅니다. 찻잎 속에는 그 효소라는 성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당태로 한 3시간, 4시간이 내리면 이제 싱그러운 기운이 죽어버리고 그 발효가 들어가기 때문에 3시간 안에는 꼭 그 득금을 해줘야 됩니다. 300도가 넘는 열을 견뎌내고 나면 찻잎은 비로소 차가 되어 찻잔을 하동의 자연으로 물들이게 됩니다. 덮는 과정 대신 공기와 맞닿는 시간을 늘려 산화를 시켜주면 홍차로 탄생하기도 하죠. 차 한 잔에 담긴 자연의 생명력과 차를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차는 진실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손으로 놀리는 것만큼 정성을 쏟은 것만큼 좋은 차나 향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마시는 사람들이 아주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차를 만들고 있죠. 수많은 손길을 거치고 여름날의 햇볕과 겨울날의 추위를 지나 수많은 계절을 만난 찻잎. 찻잎은 다채로운 향기와 맛을 선사하는 차의 시작입니다. 다른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차나무 한 종류에서 이렇게 다양한 맛이 나고 다양한 종류의 차가 나온다는 거에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난 다 찻잎이 되는 줄 알았거든, 사실. 근데 차나무가 따로 있는 것도 나 사실 그게 되게 신기해. 아, 맞아. 차나무라는 식물을 그때 이제 인지하기 시작한 거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차라 부르는 수많은 것들. 그 시작은 모두 단 하나, 바로 차나무에서 돋아난 찻잎인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차나무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찻잎이나 이렇게 우려 마시는 거를 차라고 하는데 그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즉 제다 과정에 따라서 녹차도 될 수 있고 백차도 될 수 있고 뭐 청차도 될 수 있고 홍차도 될 수 있고, 맞아. 그리고 황차, 그다음에 흑차 이렇게 육대 다루가 있잖아요. 흔히들 알고 있는 녹차와 홍차, 우롱차로 대표되는 청차까지 이 찻잎들은 산화와 건조 과정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의 찻잎이 이렇게 달라진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차의 맛과 색, 그리고 향. 좀 더 향기롭게, 더 맛있게 마셔볼까요? 모양이 좀 재밌지 않나요? 좀 특이하게 생겼지만 질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잔이에요. 그리고 저는 차자리를 할 때
다구를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세트로 맞추는 것보다는 좀 예, 작가님들 것도 섞고 예, 모양을 좀 섞고 이렇게 해서 마시는 편이에요. 그것 또한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마음에 드는 잔을 골라서 마실 수도 있고 예. 또 어떤 잔에 마시느냐에 따라서 차 향미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이 차는 이 다구는 녹차랑 세 사람 것만 모았는데도 각양각색 예쁘고 다양하네요. 생김새나 색깔이 전부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찻잔에 따라 차의 맛도 달라진다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모두 취향입니다. 찻잔에 다구까지 취향껏 즐길 수 있다는 게 차의 매력이죠. 내가 원하는 잔을 내가 좋아하는 차로 채우며 차를 마신다는 즐거움. 그건 비단 마시는 사람들만의 즐거움은 아닙니다. 겨우내 눈이 녹지 않는 해발 680m 산속. 이 깊숙한 곳에서 자라난 흙과 자연으로 찻잔을 빚는 도예가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자연스러운 리듬감, 그릇에 약간 리듬감을 좀 주고 싶고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릇을 쓰는 사람이 좀 즐겁기를 바라서 그릇의 형태도 좀 다양하게 해보는 편이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차 맛이겠죠. 차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최초의 도구인 찻잔. 김계순 도예가는 입술이 찻잔에 닿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진심을 다합니다. 찻잔을 통해 차의 따스함이 입안에 오롯이 전달되길 바라죠. 단순히 생김새가 아름다운 도구를 넘어 차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담는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따뜻한 차를 담아내기 위해 이 흙덩이들은 생애 가장 뜨거운 순간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도예가는 자식 같은 흙덩이들을 불길에 내놓아야 하죠. 불길을 버텨내 좋은 다구가 되길 바라는 강한 마음을 담습니다. 문 밖에 다가온 겨울 한기가 행여나 새어들까 흙으로 빈틈을 막으며 다정함도 더하죠. 불 떼는 게 가장 힘들고 1250도까지 떼는 불하고 1300을 넘기는 불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 50도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예가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보탤 수 있는 건 간절한 마음.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도예가는 앞으로 장장 나흘 밤낮을 가마 앞에서 지새워야 합니다. 가마의 온도가 1300도를 넘는다는데 얼마나 뜨거울지 감히 상상조차 되질 않죠. 그 뜨거움을 유지하려면 도예가는 끊임없이 장작을 넣고 불길을 살펴야 합니다. 불꽃마저도 그 흔한 전기 대신 제 손으로 피우고 싶어 잠 못 이루는 도예가의 마음 덕분일까요? 불길도 며칠 밤을 사그라들지 않고 정성스레 다구를 굽습니다.
가구가 어떤 흙을 품고 어떤 빛깔을 띠느냐에 따라 차의 맛도 달라집니다. 도예가가 다구에 담고 싶은 맛은 자연 그대로의 흙과 찻잎에 녹아든 시간의 맛. 도예가는 유약 대신 젤을 입혀 자연스러운 빛깔과 흙맛을 더합니다. 그렇게 나흘이 지난 뒤 다구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맛에 산다. 그 고생을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지. 화마가 얼마나 거셌을까요? 그 탓에 쓰러진 찻잎 그릇도 있지만 대부분의 다구들은 그 뜨거운 시간을 견뎌내고 고맙게도 세상 밖으로 나와주었네요. 흙맛을 살린 다구는 비옥한 땅처럼 찻잎의 맛과 향을 든든히 받쳐줄 겁니다. 이쯤 되니 무유 찻잔에 담아 먹는 차의 맛이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이제 도자기 한 지는 30년 가까이 됐는데 차를 배우지 않고 그릇을 만들 때 좀 객기가 많았다면 차를 배우고 나서 사용자들의 마인드, 자세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제가 그릇을 좀 더 겸손하고 신중하게 만들게 됐어요. 누군가가 내 그릇을 써줄 때 늘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내가 쓰면서 행복해야지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바라보고 사용하면서 정말 나도 행복하고 남도 이 그릇을 쓰면서 이제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유 찻사발엔 말차가 제격. 하지만 찻잔은 백인 백색입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나를 행복하게 한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찻잔입니다. 차를 지금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실 전 직장을 다니면서 차를 먼저 마셨던 거였는데 그 직장 생활 사실 되게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조금 사실 약도 먹어보고 되게 많은 걸 해봤었어요. 약도 먹어보고 병원도 가보고 아 근데 이거 되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다가 문득 보이차를 한번 마셔보고 싶다. 문득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검색을 해가지고 한 보이차집을 갔었었는데 근데 그걸 마시면서 정말 너무 정말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나면서 이 몸에 있던 땀이 쫙 흘러지면서 아 여기 또 응어리가 확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아 차를 마셔야겠구나. 차 한 잔의 위로를 받았던 소중한 기억은 이들을 차로 하루를 여닫고 차로서 생활하게 만듭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차 생활을 함께하고 싶지요. 사실 우리가 차를 마시는 모임을 결성을 한 이유가 좀 편하게 진입장벽을 낮춰보자 했던 게 또 계기가 됐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걸 왜 어렵게 생각을 할까요? 일단 한국에서는 다 도가
아무래도 우선시 됐잖아요. 많이 보여졌고 그 부분이 좀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건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요. 종류도 많고 용어도 많고 뭐가 참 복잡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선택과 취향입니다. 중요한 건 차를 마시고 즐기는 것 그 자체. 사실 맛만 먹으면 직접 만들 수도 있는 게 차인데요. 마음에 드는 재료로 블렌딩 차를 만들어 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마셨던 녹차가 새작이었어요. 하동의 새작이었는데 그 하동의 새작을 주재료로 해서 한번 블렌딩을 해보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사실 블렌딩을 하다 보면 점점 이제 그 블렌딩 티들이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결이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체 언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맛과 향을 좋아하시나요? 은정 씨의 재료는 충북에서 난 과일. 아영 씨는 레몬향이 나는 허브를 넣었네요. 녹차와 홍차는 물론 과일, 허브까지 모두 블렌딩 차의 재료. 재료를 한 대 모아 따뜻한 물에 3분간 우리면 나만의 차가 완성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재료를 고르고 우리다 보면 그 사이 나도 몰랐던 나의 취향을 알게 된다네요. 와, 향! 상큼 그 자체죠. 그렇죠? 딸기 주스 마시는 것 같아요, 딸기 주스. 그래서 이름은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목소리가. 딸기 겨울에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맛과 향, 이를 함께 나눌 친구까지. 찻자리가 가져다 주는 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도 제일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차도 대화도 맛있어서가 아닐까요? 맛으로 봤을 때도 사실 이렇게 저렴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 다채로운 맛을 느끼기엔 정말 참만한 게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우려가지고 마셔서 그걸 느끼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맛은 엄청 다채로운 맛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제 생각에는 미식의 끝판이라 생각해요. 맛있고 향기로운 것들을 차로 우리고 함께 나누는 문화는 먼 옛날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블렌딩 차 재료는 계절별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 어쩜 이렇게 꽃도 빛깔도 고울까요? 그 예전엔 주로 녹차라든가 그 전에는 녹차를 증기에 쪄서 떡차로 만들어서 처마 끝에 이렇게 매달아놓고 상비약처럼 그렇게 쓰셨어요. 현재 문헌 같은 데를 보면은 옛날에 그 임금이 충신한테 선물을 할 때 차를 한 홉을 선물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 차 한 홉이 사랑가마니하고 맞먹었어요. 차밭 자체가 워낙 흔치 않았던 먼 옛날. 차나무가 오래전에 뿌리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차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흔한 먹을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차를 접하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다양한 차가 이렇게 연구돼서 나오지 않았나 그 생각도 듭니다. 꽃으로, 뿌리로, 열매로 차를 우리고 마셔왔다는 우리 선조들. 과연 그 맛 때문만이었을까요? 명인이 매난 국죽으로 만든 이 차. 명인은 이 차에 우리 선조들의 차 생활을 담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렸던 선조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차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차 한 잔의 여유란 내 손으로 만드는 비움과 채움의 시간. 저는 차 생활이라고 하면 좀 가뿐한 차 생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차를 마심으로써 내 몸과 마음을 좀 가뿐하게 하는 게 있다. 내가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좀 압박을 받고 화도 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 이런 차를 마시는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내 마음을 좀 고요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차 마시는 시간에는 천천히 우려지는 것도 보고 음미하고 그 향도 맡고 이제 맛도 보는 그런 시간들이 힐링하는 그런 시간으로 제 인생에서는 그런 시간들을 주는 요소인 것 같아요. 네. 혹시 내 몸과 마음이 향하는 곳을 잊은 채 이리저리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요? 여유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것. 맛있고 건강한 여유를 찾는 시간. 여러분도 오늘 차 한 잔 어떠세요? 오랜만에 또 좋은 다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응. 여기까지 할까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진짜. 네. 네. 또 봐요. 네. 갑자기 금방 무리. 항상 이제 마무리할 때는 어색해요. 맞아. 아쉽고 안 일어나잖아요. 가라고도 안 가거든요. 안 일어나. 다음에는 우롱차. 주제를 우롱차, 청차를 마셔봐요. 다음에는 우롱차. 우롱차 지역별로. 네, 지역별로. 진짜 봄이니까 새싹이 나올 때예요. 우전도 나올 때예요. 그리고 4월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즐링 나올 때 아닌가요? 우리 해차를 마셔볼 네. 때인 것 같아요. 이 3월 달에는. 해차를 마셔요. 그러면 다음에 해차 다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롱차도 마시고. 네. 차 다 마시죠, 뭐. 네. 차배는 열려 있으니까.